앞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목 하나를 준비해서 손에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 위에 또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때 아래쪽에 있는 양말목을 모두 빼주세요. 조금 더 내린 후에 또 다른 양말목을 준비해서 이렇게 감싸줍니다. 또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걸 빼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자신의 강아지 목 둘레보다 조금 짧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제 강아지는 좀 큰 강아지라 목이 36cm 정도 둘레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거의 비슷하게 따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손에 네 줄 걸려있죠? 이거를 모두 한 고리로 모으세요. 이렇게 모아서 두 번 감은 양말목을 넣고 아래에서 위로 쭉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저는 무늬 넣는 게 좋아서 무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목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감겨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쪽이죠? 이런 식으로 피면 이쪽에도 모양이 이렇게 원래 약간 이렇게 닿는 게 두 줄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세 줄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한 줄, 두 줄, 세 줄처럼 닿는 게 보입니다. 그럼 다른 색깔 양말목을 이용해서 무늬를 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세 줄이죠. 세 줄인 거 제가 손가락 넣어서 보여줄게요.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세 줄, 한 줄, 두 줄, 세 줄이잖아요. 이 줄과 이 줄에 다른 지금 저는 빨간색 양말목이 있어서 빨간색 양말목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앞쪽에 가운데 가운데 고리에 쏙쏙 넣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무늬를 만들어줄 거예요. 같은 데 들어간 줄 알았네.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줄 거고요. 여기와 여기에 새로운 양말목을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꽉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여기에도 새로운 양말목을 걸어서 꽉 잡아당겨 주세요. 이쪽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양말목을 빼주세요. 얘도 하나, 둘, 셋, 세 번째 양말목을 빼줍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칸에 제일 가운데
다시 넣어주세요. 이 고리가 감춰져야 돼요. 이렇게 쏙 잡아당기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 칸 아래, 두 칸 아래에서 또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칸 아래 가운데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런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또 두 칸 아래에서 빼주세요. 빼고 한 칸, 한 칸, 두 칸 아래에서 빼고 이 줄이잖아요. 한 칸 아래 가운데로 다시 넣어주기. 사실 무늬는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 무늬 넣는 거라서 제 건 참고만 하셔서 원하는 무늬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뺐으니까 또 두 칸 아래 빼고 두 칸 아래 빼고 좀 짧을 것 같을 때 빨간색 양말모 걸어주기. 지금 나온 줄에서 한 칸 아래 가운데 넣어주기. 넣어주기. 여기서 나왔으니까 한 칸, 두 칸 아래에서 또 빼주고 한 칸, 두 칸 아래에서 빼주고 그 아래에서 가운데에 넣어주고 그것만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지금 나왔으니까 한 칸, 두 칸 아래 빼주고 바로 한 칸 아래 넣어주고 지금 화면보다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밝고 예쁜데 화면 좀 칙칙해 보이네요. 또 짧으니까 뒤집어서 하나씩 걸어주고 두 칸 아래에서 빼주고 얘도 두 칸 아래 빼주고 한 칸 아래에서 넣어주고 가운데 넣어주고 얘도 가운데 넣어주고 두 칸 아래 빼주고 이것도 두 칸 아래 빼주고 한 칸 아래 가운데 넣어주고 두 칸 아래 빼주고 한 칸 아래 빼주면 끝에 조금 남아요. 그러면 지금 한 번에 마무리할 건데 얘랑 손에 잡고 손에 걸고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같이 걸 거예요. 그때 될 수 있으면 얘네도 같이 걸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 감은 양말목을 넣고 그랬더니 이런 무늬가 나왔습니다. 목도리로 쓸 때는 요런 느낌이 되겠죠? 마무리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에 이렇게 달고 한쪽에는 단추 달아서
두껍게 걸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고리에 이 고리를 집어넣어서 쭉 당겨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 포인트 주었던 빨간색 양말목을 잘라서 이렇게 걸고 목에 끼워서 리본 묶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 목도리 완성이고요. 저희 강아지는 좀 커서 이게 딱 맞는데 좀 작은 강아지한테는 너무 클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권장드리냐면 헤어밴드처럼 사용하시길 권장드려요. 얘를 풀리지 않게 꽉 조여서 늘어나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헤어밴드로 써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도 짧게 만들고 헤어밴드로도 쓰고 있습니다. 진짜 깜찍하죠? 이렇게 깜찍하게 헤어밴드 또는 강아지 목걸이, 목도리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